예멘 후티 반군이 현지 시간 8일 이라크 시아파군인 이슬람 저항군과 합동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드론 공습이 이스라엘 최남단 항구 도시 에일랏의 치명적인 목표물을 명중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에일랏 주민들도 당시 폭발음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야히야 사레아 후티군 대변인은 후티가 운영하는 알마시라 TV를 통해 이번 공습이 정확하게 목표물에 명중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우리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봉쇄를 해제할 때까지 이라크 이슬람 저항군과 공동작전을 계속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향해 공격을 이어오던 후티는 최근 이슬람 저항군과 함께 이스라엘 본토를 겨냥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12일에는 후티가 이슬람 저항군과 함께 이스라엘 도시 아슈도드와 하이파를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6일에는 드론을 이용해 하이파 항구에 있는 포르투갈 선적의 컨테이너선 MSC 만자닐로호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죠. 이후에도 두 세력은 연합해 이스라엘 도시에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멘 후티와 이라크 이슬람 저항군의 합동 공격은 휴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시작됐는데요. 이스라엘은 기존에 장악했다고 장담한 가자지구 북부와 중부 등에 다시 기갑부대와 전투기를 동원해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부 중심 도시인 칸유니스와 라파에도 전투기로 맹폭을 이어가고 있죠.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가자 전쟁에 다시 불이 붙으며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저항이 축 세력이 결집하고 있는데요.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저항이 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헤즈볼라를 지원하겠다고 했죠. 저항의 축은 가자전쟁이 시작된 후 이스라엘과 서방 세력을 향한 공격을 이어왔는데요.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은 수상 드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체가 자가 포착하기 쉽지 않고 다량의 폭발물을 실어 수백 킬로미터 바깥의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수상 드론은 선박들의 큰 위험이 되고 있죠. 이라크의 이슬람 저항군은 가자전쟁 발발 후 이스라엘과 주변 미군기지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 공격을 여러 차례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 7일 가자지구에서 휴전이 성사돼도 헤즈볼라와는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는데요. 서로가 전면전까지 언급하며 상대를 위협해온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항의 축 세력이 똘똘 뭉쳐 이스라엘에 대한 합동 공격을 이어나가며 중동 전체에 전쟁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